안녕하세요, 친구들. 굿모닝. 10월 15일 화요일이네. 자, 오늘은 내가 말레이시아 비즈니스를 하면서 한국분들이 오셔서 이제 주로 자기 자영업들을 많이 하시고 사업도 많이 하시는데, 이 말레이시아가 자영업자들한테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를 내가 한번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 완전 속살을 내가 한번 까 헤쳐볼게. 관심 있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뿌잉뿌잉. 자,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3배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어. 굉장히 큰 나라야. 그리고 인구는 3천만 명이 안 돼. 자, 그러니까 인구 밀집도가 좀 한국보다 많이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한국 생각하고 왔다가는 좀 많이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많아. 그리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60%가 인구 3천만 명 중에 60%가 무슬림이야, 무슬림. 이해돼? 그럼 3천만 명, 1800만 명 정도가 무슬림이란 말이야. 자, 나머지 40% 중에 30%가 차이니즈야, 로컬 차이니즈. 나머지 10%는 인디아, 뭐, 교민들부터, 뭐, 인터내셔널, 인구가 있겠지. 근데, 우리 한국 컨셉 자체가, 자, 한국 식당 같은 경우도 돼지고기를 빼갖고는 좀 한계가 좁아지겠지, 이게. 그 또 미용실 같은 경우도 이 무슬림 애들은 그래, 어떤 약을 쓰냐고 물어봐. 그리고 할랄 제품이냐고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솔직한 말로 이 말레이시아의 주된 소비계층인 무슬림 말레이 애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우리 같은 가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여기서 12년 동안 장사를 했는데 뭐 우리가 뭐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무슬림 손님들은 별로 없어. 당연히 한류 드라마나 뭐 한국 음악에 대한 관심도들은 다 있지. 하지만 이 무슬림들은 할랄이냐를 굉장히 따져. 그러다 보니까 자, 3천만 명 중에 1800만 명이 빠져나가. 인디아 애들 한 300만 명 정도가 빠져. 그러면은 1000만 명 정도의 마켓밖에 안 돼. 근데 이 중에 자, 3분의 1 이상은, 천만 명 중에 3분의 1 이상은 저 코타키나발루 살아와. 섬 건너야.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일본이야, 일본. 그 정도 거리가 더 돼. 그러니까는 이 쿠알라룸푸르 본토에 있는 이스트 말레이시아, 아, 웨스트 말레이, 서 말레이시아에 있는 본토에 있는 우리 한국인들의 타켓 같은 경우는 불과 6,700만 명이 안 된다는 얘기지. 중국 애들. 중국 손님들. 근데 이 6,700만 명이 다 올까? 안 그래. 이 6,700만 명 중에 상위 한 20-30% 정도가 한국 미용실이나 한국 식당들을 많이 방문을 해. 자, 이해됐지? 이게 말레이시아의 속살이야. 어? 굉장히 인구가 적고 땅은 넓고 그리고 한국 식당이나 한국 미용실 한국 문화를 접하는 친구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이 있는 친구들이 관심이 있지. 돈 없고 저 시골에 사는 애들은 그냥 몰라. 그냥 뭐 스마트폰으로 그냥 보는 게 다란 말이야. 이 소비 생활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 스팸 파워가 거진 없지. 이게 되지. 그러니까 이제 말레이시아나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하교 경제라고 이 중국 애들이 경제권을 많이 쥐고 있어. 그러니까 중국 손님들이 주로 이제 한국 자영업자들 매개 살려준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는 굉장히 다 쉽지 않아. 우리 같은 경우도 오래 해갖고 어느 정도 단골이 있으니까 이게 좀 여유있게 해나가는 거지. 처음에 완전 와서 한국 교민들 상대로 하기에는 교민들 이 인구도 별로 안 돼. 한 15,000명? 근데 이 15,000명이 KL에만 있는 게 아니야. 쫙 깔려있단 말이야. 이 말레이시아에.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크게 KL 인구 같은 경우는 크게 그렇게 안 되는데 이 로컬 손님들이나 그런 손님들이 없을 때에는 굉장히 쉽지 않아.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차이니즈 뉴 이어 뭐 12월 1월 달은 바짝 바빠. 근데 나머지 달은 뭐 평달이야. 그냥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이게 말레이시아의 속살이야. 이게 혹시 말레이시아 와가지고 뭐 자영업을 하실 생각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 영상 꼭 참조하시고 처음부터 너무 큰 장밋빛 미래만 보시고 딱 투자했다가는 그냥 뭐 돈 몇 억 까먹기는 장난입니다. 장난 진짜 금방. 그리고 말레이시아 애들은 또 돼지고기를 안 먹으니까 뭐 한국 식당 같은데 잘 안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주로 한국 식당이나 한국 미용실 오는 사람들은 로컬 차이니즈나 인디아애들도 거진 없어. 뭐 약간 있다. 뭐 1-2%도 안 돼. 그리고 뭐 유러피안들. 그 없어. 그러니까 말레이시아가 이 살기에는 굉장히 좋은 나라인데 돈 벌고 이렇게 경제활동을 하기에는 결코 쉽지 않은 나라야. 다른 동남아시아에 비해서. 왜냐면은 인구들이 밀집도가 떨어지고 이 릴리전, 종교에 대한 이런 게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를 꼭 알고 조사를 해 보시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시면은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말레이시아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잘 되시고 자리 잡고 있는 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야. 한 예로 내가 전에 방송 올렸던 라피올의 토니 원장 같은 경우도 필리핀에서 승승장구를 했던 친구고 뭐 세계 어딜 가서도 잘 하던 친구인데 말레이시아 와가지고 한 몇 년 고전을 하셨어. 근데 그걸 다 봤지. 그러니까 말레이시아가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자영업자의 동네니까 그런 거를 꼭 알고 들이대세요. 알았죠, 친구들? 뿌잉뿌잉.